기말고사 평가안이 주관 안에 제3차 지속능력개발 훈련과정 평가도구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계획되어 오모프라임 공모를 통해서 첫 공모전 대비 약 3배 더 많은 총 203건의 평가도구가 출범되었고 훈련기간은 총 172개소가 참여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상이 끝난 다음에는 수상기관의 우수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일반사무 회계 정보기술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하 동료 교직원들이 평가도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어 좋은 결과를 획득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평가도구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과정에서 6개월 시험에 80%를 달성하고 있으며 평가도구의 문항을 통해 훈련 수준 중에 가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항 평가 문항 점수 배정, 평가 문항 검토, 정타 실시, 그리고 문항 개발 및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과해 주셨습니다. 평가책이 도착한 평가도구에 훈련 평가 발표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직업능력 심사평가원